네. 너무 좋아졌어요. 임병 선수 뭐 4월이 지나고 5월, 6월이 되면서 어떤 변화를 준 건지. 일단 제가 시즌 들어와서 초반에는 너무 잘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제 혼자 스스로 어렵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냥 제 할 것만 하자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아쉬워요. 스미트스가 될 수 있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근데 저 진짜 승 날라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운 게 없고 그냥 팀이 이겨서 네 그걸로 저는 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중간 투수들도 뭐 주고 싶어서 다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정말 인상 깊게 본 게 지난 경기부터 볼넷이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본인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경기. 일단 볼넷 없는 게 제일 네, 좋은 것 같고 제가 항상 점수 줄 때마다 볼넷 네, 그리고 데드볼 뭐 이런 게 항상 껴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주더라도 맞아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더 공격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사실 좀 토종 선발 선수로서 양현종 선수와도 좀 자주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한 대화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현종이 형이랑은 네, 연락 자주 많이 하고 그냥 서로 응원하고 또 승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제가 안 좋거나 그럴 때 좀 많이 물어보고 하면은 그래도 네 답을 잘 해주는 편이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임기영 선수 아직 신원이잖아요. 네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오늘 나오기 전에 와이프랑 이제 약속한 게 잘 던져서 뭐 인터뷰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네 나름 이렇게 앞에서 네 좀 잘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더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네 항상 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아내분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아내분이. 네, 맞아요. 네. 승리, 기아 타이거즈 승리를 또 선포로 준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은데 네. 영상 편지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네. 한번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제가 초반에 안 좋을 때 집에서 많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옆에서 많은 네, 좋은 말들 해줘서 고맙고 네, 지금처럼 네. 잘 못 챙겨주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 남편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임기영 선수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팬여러분께 손을 들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포토타임! 손을 들면서 팬여러분께 지금까지 임기영 선수를 축하드립니다. 최용호 선수의 복귀를 너무나도 기다렸던 팬 여러분들인데 오랜만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웅다. 지금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또 끝내기 안타가 나왔는데 좀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 또 제가 와서 또 더 안 좋아지면 어떻긴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래도 계속 이기고 있고 또 팬들한테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391일 만에 선발 좌익수 출전이었어요. 근데 또 마침 아이러니하게도 초구가 또 최용구 선수에게도 네. 뜬공이 가더라고요. 이게 또 작년까지 진영선수 출전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초구에 딱 오자마자 좀 어땠습니까? 아니 그래도 차라리 초구에 와서 그 뒤에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좀 쉽게 경기했던 것 같아요. 이정원 선수의 활약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정말 뭐 지금 나이에 지금 그 루키라는 그 상황에서도 너무 잘 맞는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대 견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이겨내야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또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줄 최용호 선수인데 몸 컨디션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낫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팬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둘째를 이제 곧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